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9절 말씀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찾으시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기는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깨닫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선한 영을 가르치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러므로 홀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저번 시간에 그 1절의 내용이 결국 예수 안에 거하게 된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행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2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확증시켜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 가운데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셨다는 아가파오라는 그 헬라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절대적 사랑을 갖다 뜻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단어라고 했으면 인간들이 그것을 내놓을 수 없는 단어예요. 이것은 인간들이 내놓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단어가 이 아가파오라는 절대적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인간들은 사랑을 한다 하지만 다 무조건적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조건적 사랑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Give and take. 그러니까 줘야 받고 받고 줘야 하는 그 거래들도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그 죄로 물든 그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은 다 이게 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이건 사랑이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신 그 무조건적 절대적 사랑 가치 뭐뭐 가치 카도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뭐에 따라서 그 사랑에 의해서 그 사실에 의거하여 그 사랑으로 인해 그 사랑이 이끄셔서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있다 없다 없다 가로치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죠? 그 사랑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가 뭐예요? 엔, 뭐뭐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예수라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절대적 사랑 안에서 그죠?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하라, 본받아라,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번 시간에 미메테스 그 본받으라는 뜻이 뭔지 설명 들으셨죠? 그죠? 바로 예수 옷 입어라, 그죠? 예수로 옷 입어라, 예수 믿게 되는 은혜예요. 예, 행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 뭐라고 그죠? 머물다, 살다, 생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어디 살고 있는가, 영역을 뜻하는 거예요. 어디 살고 있는가, 어디 머물고 있는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행한다, 공부한다, 이 단어들은 다 누구, 예수 안에 있는 영역, 예수만을 믿는 그 믿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예수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생활 방식, 삶, 머무는 거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걸 행하라, 쫓아라, 따르라, 본받으라, 뭐 성경에 이런 말씀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예수라는 영향 안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단어지. 내가 어떤 것을 행해서 하나님께 내가 하는 그런 것들,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보시고 가셔야 돼요. 성경을 보실 때.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다 뭐예요? 인간이 중심이든 인본주의적인 책이 됩니다. 내 조건에 따라 내 행위가 기본이 되어 하나님한테 쓰고 안 쓰고 결국 내가 주인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은혜에 의해 이끌림당하는 자기 구인의 자리에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그 생활 방식
그 예수 안에 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왜 항상 뭐와 뭐를 대조하는 곳에 사용했다 그랬죠?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는 곳에서 이 페니파토라는 행하라는 단어를 썼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기도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디 그 가운데 그 율법 아래 거하며 이런 뜻입니다. 율법 아래 거하며 율법이라는 영역 아래 있게 되면 인간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게 이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북한에 살고 있는가 남한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북한에 살아서 여러분이 아무리 거기서 나오려고 해도 그 안에 있으면 결국 죽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정죄를 받아서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살고 있으면 여러분이 뭘 해도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영역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있으면 한국의 법을 적용받습니까? 못 받죠? 여러분이 한국에 있으면 미국의 법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되죠? 이 법이 어디 적용이 되는가는 여러분이 어디 거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면 율법이라는 법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나니, 없나니. 누구 안에? 엔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여러분이 뭘 행하고 안 행하고가 아니고 어디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율법이라는 그런 법에 의한 정죄가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원은 뭐다 그랬어요? 제가?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역.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안에 있었던 자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 안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언약으로 묶어뜨리셔서 그 율법의 사망을 예수께서 다 받아내시고 그렇지만 그 율법이 예수를 삼킬 수 없고 죄가 예수님을 삼킬 수 없기 때문에 뱉어내시는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 부활하실 때 언약으로 묶여진 우리가 함께 그 율법이라는 죽음이라는 영역 안에서 튀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1차 부활, 2차 부활인데 진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몸이 이 육까지도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육은 다 삭제되고 버리고 그게 이제 진짜 또 부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때 열린 그 가운데 행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죽음 안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를 죄 외에는 거기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꺼내내신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죽음의 영역 안에 묶여 있었던 것을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페리파테오. 그죠? 그 영역에서 그 영역, 죽음의 원리, 율법의 원리,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그런 원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 반대의 영역은 어디 영역이에요?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영역을 갖다가 잘 말씀해 주신 단어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쫙 나눴었으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이 은혜와 율법의 영역, 육과 영의 영역 안에서의 그 삶의 방식을 설명했던 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의 그 영 안에서 살게 하신 그 은혜로 사는 것이 본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된 근거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2절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후반부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2절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냐라는 단어가 이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행하심 때문에 이 놀라운 영역의 변화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버리졌다는 게 파라디돔이에요. 파라디돔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헬로 파라디돔이 뭐예요? 넘겨주다. 어디로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넘겨버리셨어요. 어디로? 십자가로. 십자가로 넘기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휘페르 헤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휘페르 헤몬. 근데 여기서 단어가 이 휘페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사실 이 전치사인데 휘페르 헤몬 할 때 헤몬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받으시는 죽음이다. 그래서 휘페르라는 전치사 썼는데 휘페르는
우리 성경에는 우리를 위하여, 이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휘필이라는 이 전치사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진짜 직역을 하면은 이게 맞는데요. 대신하여. 피페르란 단어가 그래서 대속적 전치사예요. 대속적 전치사.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대신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보면, 요한복음 10장 15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 내 아버지라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양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예요? 양을 대신해서. 양을 대신해서. 그런 뜻이죠. 로마서 5장 6절도 보면, 로마서 5장 6절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5장 6절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이게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대신. 이 대신이 한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이 아직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여전히 또 늘 그렇듯.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네? 어떤 존재예요? 여기 보니까 늘 그렇듯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이 아스테네스라는 이 헬라어, 연약하다는 아스테네스라는 무능력. 무능력한이란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무능력한 그때. 다른 말로 무능력하다는 게 뭐예요? 죄로 시체되어 있는, 생명이 없는,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걸 연약하다 이렇게 썼어요. 하지만 번역이 연약하다는 번역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의미가 약간 모호한데 정확한 번역은 죽어있는 시체 같은 무능력한 살아있지 못한 그런 죄로 이런 그런 어떤 늘 우리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기약대로 이 기약대로 이렇게 썼는데 이 기약대로가 뭐예요? 헬라어로 이 기약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가 뭐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사람마다 다 그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각자 하나님의 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조금 지금 힘들고 여러분 보기에 좀 모자란 것 같고 또 여러분 보기에 좀 아닌 것 같고 그게 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있음을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가족도 마찬가지. 가족도 이렇게 보면 왜 저러나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려니.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죠.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의 시간을 크로노스로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때라는 게 구원의 때.
카이로스. 기약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문은 하나님의 그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 아세베스라는 헬라어였었는데 불경건한 자. 여러분, 이 불경건의 정의가 뭡니까? 불경건. 이 정의가 뭐죠? 불경건하다. 뭐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그럼 경건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이거 다 설명 제가 드렸었죠, 몇 번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다시 오늘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렇다면은, 이 경건하지 않은 자, 이 불경건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시체였었던 그때, 무능력했던 그때, 우리가 죽어 있었던 그때는 곧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 자체가 죽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게 뭐예요, 그럼?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살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체, 생명 없음, 우리가 율법이라는 영역 안에 있는 그때라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때예요.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이 돼서 예수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죠. 아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자들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죽어있는 그들, 생명없는 그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구원의 정의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여러분과 나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모르는 그런 은혜를 모르는 그런 영역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갖다가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이 이제 어떤 자들이 돼요?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함이다? 영광 받으시기 위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그 은혜를 알게 하셔서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 그 생명이 있게 된 자들은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 영광을 의미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에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이 제물이라는 헬라어 프로스포라는 드려진다 이런 뜻이 드려진다. 구약에서 제사 때 드려졌던 모든 곡식과 육식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굴 상징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희생 제물이라는 뒤시아라는 이 헬라어는 뭐다? 희생 제사인데 이게 뭐예요? 제사 드리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해하다, 살해하다, 누굴 죽이다 이런 뜻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살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살해당하시는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임 당하시는 그 모습.
이 희생제물로 제사로 드려지신 예수를 잘 설명한 것이 어디입니까? 신약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이걸 좀 설명하고 좀 원론적인 것을 조금 더 설명하고 제가 향기로운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 우리는 보통 이게 향기로운 제물 하면은 보통 이제 헌금 드릴 때 향기로운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자 뭐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막 그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잘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들 많이 저는 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바쳐드리고 헌금하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이 냄새, 이거 갖다가 어떤 헌금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히브리서 10장 1절 18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은 그냥 그림자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림자 뭐예요? 가짜라는 거죠? 그럼 그림자는 그냥 가짜입니다. 뭔가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실체에 의해서 그냥 나타나는 허상일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율법이래요. 참 형상이 아니래죠?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라는 것에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할 수 있다 없다? 가짜 갖고 나오니 온전하겠습니까? 가짜 갖고 오니.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는 것은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던 율법을 안 지키던 그 율법이 중심이 돼서 내 행위로 나가려는 자들은 다 가짜다. 온전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에서 마치 이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면 굉장히 온전해질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제사드려서 우리 예배 드립니다. 섬겨요. 하나님 당신을 섬겨드릴게요. 정결하여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들의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뭔가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도구로 주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가리키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가 아니고. 근데 이 인간들이 이걸 진짜같이 잡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가 이런 어떤 율법, 말씀 지킴, 순종 이런 것도 할지도 못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이거 갖다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이 자체가 교만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갖고 간다는 게 인간들이 자꾸 이런 어떤 예배 드림 행위 제사 응? 이런 거 드리면은 내가 온전해질 수 있을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뭘 예비하셨다? 한 몸.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동그라미 딱 치세요. 한 몸에 동그라미 딱 치십시오. 이 한 몸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온 그림자인 율법은 이 한 몸을 보여주기 위한 기한 가짜 모델하우스 같은 모델하우스. 제가 항상 이제 모델하우스는 진짜 아파트가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아파트가 진짜 지어지면 이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그 실체가 오기 전에 어떤 아파트가 올 거야 하고 보여주는 게 모델하우스예요. 그렇죠? 모델하우스 여러분 들어가서 삽니까 우리가? 아니죠. 이건 그냥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한 몸이 올 텐데 그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한 몸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고급 식당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음식이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고 비싼 식당은 막
종류별로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주 메뉴가 처음부터 나옵니까? 고급식당에 가면? 아니죠. 처음에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빵!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먹는 입맛을 다져주는 어떤 그 뭐라고 해? 에피타이저? 네? 그런 게 먼저 나오죠? 여러분 고급식당 안 가보셨죠? 자, 되게 대답들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아유 그럼 가보세요. 이렇게 돈 너무 아끼지 마시고 좀 돈 없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좀 드릴게요. 아니면 김용국 집사님. 아 죄송해요. 우리 김용국 집사님을 잘 꼬시셔서 갑시다. 김용국 집사님은 네, 사드릴게요. 아 제가 이 말을 기대하고 아, 농담이가 진짜 또 죄송해요. 하여튼간 여러분 고급식당 안 가보셨어요? 에피타이저 드셔보신 적 없으세요? 있죠. 에피타이저. 네. 그런 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고급식당을 안 가봐서 에피타이저를 모르는 분들은 에피타이저가 나오면 이게 너무 맛있어서 이걸로 배 다 채웁니다. 제가 그래요. 어떻게든 에피타이저로 다 채워. 그리고 나서 진짜 맛있는 주 요리가 나올 때 못 먹어. 너무 배가 불러서. 여러분 이러면은 얼마나 슬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 때문에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율법이라는 에피타이저만 먹는 거야 지금. 에? 율법이라는 에피타이저로 배가 다 짜서 진짜 먹어야 될 예수의 피와 살을 못 먹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지만 진짜 먹은 건데 그걸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진짜 영양가 있는 우리 생명을 주는 건데 에피타이저 이건 영양 하나도 없는 어? 이런 것들만 먹어갖고 생명은 없고요 그냥 헛배만 불러 헛배만 여러분 그리고 마치 내가 생명 있는 것 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독이야 독 그냥 에피타이저 그냥 단거 막 그냥 입만 그냥 막 돋구는 막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냥 이 인생 우리 삶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우리의 모습들이 다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그 인간의 의로 만들어진 그 에피타이저는요. 겉모습만 우리의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만드는 살만 찌우는 거예요. 살만. 나중에 살 디릭디릭 쪘다가 죽어요. 에피타이저 먹다가. 여러분 그 뭐지? 이게 공갈빵이라는 거 들어요? 공갈빵? 이 빵이 이렇게 있는데 안에 내용물이 하나도 없어. 이 빵 하면 이게 안에 다 비어 있어요, 여러분. 공갈치는 거죠.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 공갈빵. 그거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여러분. 먹어도. 어? 등치기 이만한데. 오직 생명은 예수라는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그 예수의 살과 피에는 관심도 없어요. 에피타이저의 눈이 돌아가서. 1절에 보면 율법으로 나아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절 보면은 해마다 늘 드리시는 제사로 나오는 자들. 이 나아온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 간다는 거예요. 제사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땅이라는 영역이 있고 하늘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이라는 영역 우리가 있는 이 땅이라는 이 피조세계의 영역 이 하늘이라는 창조세계의 영역은 완전히 딴 세계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이 연결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길을 써도 하나님은 이 땅이라는 곳에서 뭔가 드려지는 어떤 이 제사, 이 짐승 제사 이런 거 절대 안 받으세요. 사실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다 죗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내신 것만 받으세요.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이 보내신 것만
여러분 이 땅에 하늘에서 보내신 한 분이 계세요. 한 몸이.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보내신 그 예수만 다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잊지 마세요. 인간의 것을 안 받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고 생각하고 여기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드리는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온전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속한 것들은 다 안 받으세요. 이 땅 아래 율법적 제사 온전할 수 없다 그러죠. 그래서 온전한 것은 오직 하늘에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하늘의 것으로 준비하신 것만 받으세요. 왜? 그것만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 거룩하신 것만 받으세요.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갖다 우리에게 구약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하고 온전한 것만 다시 받으신다는 그 그림을 구약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응? 그렇죠. 그 사건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아들을 갖다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고요. 그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단어를 우리에게 딱 던져주시냐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질문하죠. 아브라함 아빠, 여기 칼과 나무 이런 것 다 있는데 도대체 재물은 어디 있는 겁니까? 재물. 박수들이 하나님께 지금 제사 드린다고 이 모리아산까지 다 저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재물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 그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는 거야. 이 중요한 의미가 이게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 받으시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는 것만 받으신다. 이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인간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려서 자기들이 드린 거 다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자기들이 드렸다고 여기고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거래하는 건 아니라고. 인간의 것들은 안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숫양을 나무 뒤에서 준비해 주시죠. 그 숫양이 섬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재물을 준비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리고선 하나님만을 드러내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주신 것만 받으세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것으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인간들의 그 어떤 행위, 제사, 절기 이런 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 본문 12절, 10장 1절, 18절까지 이런 거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사실 니네한테 이거 하라는 것은 진짜 드려져야 될 내가 준비한 그 예수 보라고 준 거지 이런 거 드리는 자체로 난 기뻐하지 않아. 왜? 난 안 받을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받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 행위 주일날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아니에요. 이거 기뻐하신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란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분,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로 그 예배 가운데 찬송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 민간들을 위한 하나님 내 소원 들으셔서 이거 드릴 테니까 내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어떤 그런 내가 우상이 된 그런 예배 하나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린 착각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헌금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이런 것들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받으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내신 예수만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내신 그 제사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면 향기로운 그 예수라는 그 제물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다. 그것만 받으시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어떤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드려지신 그 드리심 안에서 그분이 드려지신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 하나님이 기쁘신 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인간 쪽에서 어떤 행위로 의한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그럼 착하고 선한 행위, 말씀 지키는 행위가 나쁜가? 이게 나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착하게 살세요. 근데 내가 착하게 살고 좋은 일 했고 다른 사람 도왔다? 그러니까 난 천국 간다? 천만에. 그게 신앙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쓸 수 있는 건 예수 안에서만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교회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피타이저만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저 지켰잖아요. 하나님 저 착하게 살았잖아요. 나쁜 짓 안 했잖아요. 보통 가면은 사람들이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많은 교인들을 만나요. 성도라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교회 안에서 충성되고 헌신적이고 와 저분 정말 대단하셔라는 그런 정평이 나 있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도 그분 끝에 나오는 건 뭐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저기도 하늘 날아가면 상 받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꼭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건 나중에 그 보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 주실 거니까. 결국 여전히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행위, 내가 그래서 충성을 당하고, 어?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여러분 그럴 거면 차라리 개차반으로 사십시오. 진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좀 붙잡고 보세요 라고 하고 싶어요. 뭐가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 바라보는 걸까요? 응? 에피타이저들을 너무 먹어갖고 예수의 생각비를 안 먹는다니까 인간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진의를 좀 잘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쁘게 살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내놓는 거는 행위들이 여러분의 의가 되면요 예수를 못 봐요. 근데 인간들이 다 그 행위가 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다 그 행위라는 거 안에 묶여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 진짜 먹어야 될 것들을 못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내시는 헌금, 여러분 이런 것들 좋은 일에 많이 씁시다. 제가 그러잖아요. 네?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에 쓰입시다. 근데 여러분 그거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좋은 일에 내가 쓰여졌으니까 나는 천국 백성 맞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한 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것을 놓치시게 된다면 그게 저주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계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육적인 것에 묶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못 보는 그런 곳으로 달려갈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행위가 자랑이 되네요. 아, 우리 교회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우리 교회는 다들 너무 말씀들을 잘 지켜. 너무 순종적이야. 또 그렇다고 여러분 순종하지 말라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아, 이제부터 나는 목사님 말 진짜 반항만 해야지.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순종하시죠. 근데 그 순종함이라는 그 어떤 행위에 여러분이 묶여서 예수를 보지 못한다면 그건 저주라고요. 신앙은 오직 예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신앙이 되면 여러분은 저주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오직 한 몸 대신 예수세요. 그래서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누구만 받으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한 몸 예수만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만 믿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끝이에요. 끝. 다른 어떤 것도 안 돼요. 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것을 잊지 않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10절이 계속 그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다. 번제와 속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8절에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 원하지도 아니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이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것들이기 때문이다. 정확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교회들이 왜 이런 말씀 안 읽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 정확히 나오는데. 그래서 9절에도 보시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노라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함이고 첫째 것이 뭐 율법, 구약, 이거 다 패버리신 것, 신약 안에서. 왜? 구약은 신약을 보라고 준 거니까. 근데 그 보라고 준 것이 왔어, 실제적으로. 그럼 구약은 이제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폐해져야죠. 신약, 진짜 새 원액. 우리가 12시에 만납시다 했는데, 집사님, 김재인 집사님, 우리 12시에 만나서 식사합시다. 시간이 갑자기 좀. 집사님, 12시간 안 되겠어. 우리 1시에 봅시다. 그럼 12시는. 그 잡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 분명히 12시인데? 아니라니까요. 우리 1시로 다시 정했다니까. 아, 그럼 12시인데? 무슨 12시? 1시라니까요. 1시에 우리는 1시 바꿨어요. 근데 12시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 아, 진짜.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이에요. 아세요? 하나님은 예수라는 한 몸, 신약, 실체를 주셨는데, 여전히, 어? 아닌데? 한시 아닌데?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놓아 딱 결정하시잖아요. 한 몸 때문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잖아요. 다 소용없대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의 자기 원수들 자기 발등상이 그 원수를 사탄하여 그의 앞 무릎 앞에 꿇을 때까지 그곳에 계신대잖아요. 하시겠다잖아요. 그거 예수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누가? 예수가. 그래서 우린 예수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죄를 둔 인간의 육이라는 것은 이 육이 삭제되어 죽을 때까지 나라는 육을 챙길 수밖에 없는 죄만 내놓는 자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응? 은혜를 조금 받으면 인간들은 착각해요. 아, 내가 거룩해진 것 같아. 좀 착한 일 하면, 성난이라면 착각해요. 아, 난 진짜 거룩해진 것 같아. 변한 것 같아.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막 그냥 눈물 콩을 다 은혜 받았다. 감동이 돼. 아, 주님. 할렐루야. 나가다가도 운전하면 집에 가서 누가 그냥 끼어들어갖고 막 창문 열고 눈 좀 똑바로 안 해! 막 하고 욕을 하면은 너나 잘하! 하면 같이 욕하고. 안 그래요, 여러분은?
혼수는 거의 대부분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맨날 왜? 싸우고 날 더워지면 치고 있는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나 잘하세요 저한테 그랬지만 아 저는 안 못하나니까요. 원수 사랑 못해요 저는. 인정하잖아요. 예? 안 돼요 저는. 예? 저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아 요즘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아니 그냥 강남 같은 데 오면요 여러분 막 젊은 우리 친구들이 막 BMW 이런 차를 진짜 왜 출력 높은 게 깜빡이도 안 되고 기가 팍 들어와 버려요. 우와 너네 진짜 야 이래서 죽는구나 할 때가 가끔 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대교 가시는구나. 그러고 나면은 걔네들은 그러고 나서 질주를 하죠. 또 오토바이가 특징이 있잖아요. 다 따라다닙니다. 그럼 제가 끝까지 따라가요. 원수를 사랑하기 뭘 사랑해 끝까지 따라가니까요. 따라가고 신호등 딱 걸리면 못 가잖아요. 옆에 딱 세워놓고 창문 뚫리죠. 내려 내릴까 하면 못 내려요. 왜? 제 오토바이가 꺼먹죠. 저도 꺼먹게 생겼죠. 헬멧 쓰면 제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상하죠. 완전히 깡패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서워 못 내려 창문을. 그럼 제 뒤에 탄 성원이는 막 뭐라 그래. 아빠 제발 좀 그만하고 가자. 무서워 죽겠어. 그러다 깡패 나오면 어떡해. 걱정하지. 아빠도 깡패가. 뭐 이러고. 원수를 사랑하는데 전 사랑이 혼내는 거예요. 아이 뭐 인간들이 여러분 가면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때뿐이에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똑같아요. 그때뿐.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무슨 원로 목사님부터 하고 각종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각종 목사님 아니까 정말 정말 대형교회 목사님도 만나고 뭐 신학교 총장부터 다 만나죠. 교수들이 강의하니까 또 가면 또 교수들 다 아이고 아주 겉으로는 거룩의 첨단을 걸어요. 거룩의 첨단을 걷는다? 야 이런 말 좋네. 거룩의 첨단들을 걸어. 네? 거룩으로서 옳집었었다. 강해 보잖아요. 다 자기 유익, 자기 인정, 자기 자랑, 자기 칭찬으로 도배를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예? 그렇다고 제가 그들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나 그들이나 정말 여러분 예수 아니면 우리 그냥 배설물 자체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동안이 아니에요. 그 거룩이라는 것을 갖다 거룩이라는 어떤 영역 안에서 지낸다는 분들 또 교회 안에서 보면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평생을 무슨 하나님을 성교했고 뭐했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대. 아 정말 그리고 목사님 하나님이 어제 저한테 꿈에 나타나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래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무기야. 그래서 저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리를 뜹니다. 저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는 항상 도망가요. 같이 밥 먹자고 나 안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 기도 말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죠. 내가 나중에 이제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기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뚫고 들어오면 먼저 있게 되는 역사가 주제파악이에요. 네 자신을 알라. 이 복음이에요. 누가 말했죠? 소크라테스인가요? 아, 그 나오다가 테스 형이라는 노래 불러. 야, 여러분 진짜 은혜가 들어오면요, 아, 나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존재, 믿을 수 없는 존재, 그냥 내 유익 나만 챙기는 존재구나. 난 정말 죄인이네. 이 그냥 이 육이라는 것이 정말 가능성 없네. 그러니 주님. 이 고백밖에 나올 게 없는 존재가 나구나가 점점 더 처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라고 보내신 곳이 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적 대답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다 쓰레기구나. 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몸이라는 육을 변화시키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행위를 내놓게 하시는 이런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성령 충만하면 다들 무슨 더 예수가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그래갖고 무슨 죄를 다 이긴대 자기들이. 그걸 거룩이고 성화, 성결. 여러분 성령이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이라는 것은 삭제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몸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제가 믿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끌려가 저를 갖다 끌고 가시면 갈수록 제 몸이라는 육이 정말 죽어야 맞고 나가 점점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아직도 모르겠지만 이 가망이 없다는 게 점점 느껴져서 솔직히 우울해요. 기쁜 게 아니고 우울해요. 왜? 아직까지도 나는 칭찬받고 싶은 내 욕망이 있는 거죠. 근데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슬퍼져요. 신앙생활 한번 할수록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성령은 우리 몸이라는 육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이 육, 죄로 물들어 보라고 이게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육 때문에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역사를 통해서 가망 없는 주제 파악을 하게 되고 내 자신을 보게 하실 때 이제는 나라는 그 쓰레기를 보기도 지긋지긋해져서 누구만을 바라보게 하세요? 예수만을 바라보는 게 기쁨이 되고 예수만을 바라보는 게 소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이놈의 기독교가 무슨 착한 일 해놓고 뭐 해놓고 해갖고 다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 나 이거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래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기독교인들은 변화시키지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은 다 불에 탈 거라 그랬어요. 변화돼갖고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간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세상은 망해가는 거예요. 결국 그때 누가 오시냐면 예수께서 진짜 나라를 갖고 오신다고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 이 세상을 여러분의 행위로 변화시키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기독교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교만해서 자신의 행위로 드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드렸어요. 예배 드려요. 헌금 드려요. 충성을 바칩니다. 봉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제가 섬겨드릴게요. 으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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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개뿔. 뭘 섬겨요, 여러분이? 뭘 섬깁니까, 도대체? 마치 어떤 건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이런 대접에다가 똥을 갖다 퍼서 드리는 거나 똑같아요. 그럼 부모님 그거 보시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드린다고 내놓는 행위들이 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물이에요. 안 그랬습니까? 내가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란 진짜 의를 만나고 보니까 다 배설물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딱 여러분은 똥을 드리는 거예요. 다. 그거 보고 누가 기뻐해요?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11에서 10장 5절부터 계속 인간들의 그런 어떤 제사적 행위들 이런 것들 다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이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뭐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매 순간 섬겨주세요. 그걸 아시는 분이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광야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게 하시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살았습니까? 그들의 생명이 뭐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매일 뭘 떨어주셨어요? 만나를 떨어뜨려 주셔서 그것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병 한 번 안 나고 가난이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만나가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만나가 누구를 갖다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떡이 뭐예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신 거예요. 만나, 진짜 생명의 떡 대신 누굴 보라고? 예수를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끌어들이신, 이 광야로 빼내신 것은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 여정을 통해서 매 순간 떨어뜨려 주시는, 여러분을 매 순간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섬겨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이 만나를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라는 만나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리가 일곱 명이 모였지만 이 자리가 뭐야 이거는, 이 사람들도 안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전부 시체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떨어뜨리고 계신다는 거 한번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쭐대라는 게 아니고 야 나는 약간 대단해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다 죽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여주신다는 그 의미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로부터 떨어뜨려주시는 매 순간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육이라는 것을 사실 삭제시켜 가시는 게 맞아요. 맨날 만나만 먹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 왔는데 맨날 라면만 줘.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한 달만 여러분 맨날 라면 드리면 분명히 교인들 중에 적어도 두 분 이상은 불평이 나옵니다. 목사님, 라면 그만 먹죠. 언제까지 라면?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만나만 먹었어요. 인간들이 불평불만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여러분, 그게 육의 삭제예요, 사실은.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가 적어도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거기서 고기도 먹고, 맥주라, 뭐 이런 거 많이, 마늘도 먹고 막 그랬는데, 아니 광야에 나오니까 만나만 먹어. 이게 뭐야?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게 뭐야? 분명히 하나님은 그 초라한 만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뭐야? 아니 이것만 40년을 먹어? 미쳤다 씨. 근데 하나님은 그게 생명이었던 거예요. 인간들이 그걸 초라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라는 생명이 이 땅에 왔는데도 인간들은 그 예수라는 생명을 모릅니다.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생명이고 왕이고 길이고 진리인데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 가운데서 만나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 계속 불평불만하는 자들로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은혜로 섬겨주시고 만나라는 말씀 생명을 여러분을 끌고 가시고 계신데도 인간들은 그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은혜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만나요? 아유, 교회 갔더니 오늘도 목사님은 예수야, 오늘도 십자가야, 아 정말 다른 것 좀 주세요. 저한테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만 주세요, 만나.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건데, 이 만나라는 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여러분은 내일로 끝이에요. 그걸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불평불만이 나오는 그런 존재임을 만나를 통해서 보시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그 만나는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 보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 육이 원하는 것들을 삭제시키세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만 가는 곳으로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둥 스타워스가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생명이에요. 나를 갖다 차하시는 곳이에요. 원치 않는 곳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애가 없잖아요. 옵니까? 또 아예 또 안 오시면 또 아예 웃긴 걸 보여. 아, 그것만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해석하다고 또 복잡 너무 하시네.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럼 광야 생활 하다 보면 내 원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 그냥 애굽에 사는 게 좋아요. 세상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날 개고생 시키시지? 따지게 될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거. 예수 안 믿었으면 내 마음대로 좀 재밌게나 살지. 이거는 다 걸려 할 거 받아. 응? 야, 내 원치 않는 곳으로 막 끌고 가시는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냥 어쨌든. 도망치고 싶어 어쨌든. 여러분 저도 도망치고 싶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으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강해라는 교회에 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위로받고 만족을 얻고 행복해질 것 같이 착각해요. 성경은 그러나 그 어디도 광야에서 행복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없다. 있다가 아닙니다. 없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니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거야? 이 광야 교회로 오면 아주 행복하고 그렇게 될 거야? 니네 원하는 육적인 것들 다 얻게 할 거야? 이 세상적인 것들 다 누리게 할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다 교회 한번 와보세요. 건강해지고요. 부자 될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 이뤄주실 거고. 아, 애기가 안 들어서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배 드리다 보면 애기도 주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무당 짓거리라고 있는 거죠. 무슨 애기를 주세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니네가 나를 믿으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지 세상이 너희도 미워할 거야 그러셨단 말이에요. 네 부모랑 네가 원수 될 거야 그러셨단 말이에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이. 예? 고립되고요. 왕따당하고요. 예수쟁이라고. 옛날에는 술 퍼마시면서 같이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따돌려. 아, 술 먹는다는 거 뭐 그게 먹고 안 먹고 이걸 제가 또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그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술 먹은 건 나 나쁜 놈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또 세상적인 구조 아래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구조로 빼내므에 당했을 때 그 어떤 삶의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말을 잘해야지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인들 보세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그들은 카타콤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라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사자밥이라도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적인 세상 속에서 내가 주인된 로마의 왕이 주인된 그 율법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빼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이라는 것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육의 죽음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자체가 의의가 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그게 됩니까?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고난 가운데 참 생명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 오신 생명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는 것.
그 생명에 이끌려 짐을 받게 되어 하늘과 그 놀라운 하늘의 땅 가운데로 들어가게 입성하게 되는 하나님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들이 예수 믿음 만사형통하고 구원 무병장수하게 되고 일치월장이 있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행복해진다라는 것은 장사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외쳤는지 아세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외쳤어요. 백성들아 평안해 평안해 괜찮아 자 평안해 니네 다. 그런데 진짜 선지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외쳤어요? 니네 이제 다 죽어 망할 거야 끝이야. 그런 말 하다 여러분 진짜 선지자들 지금 돌 맞아 죽었어요. 진짜 지들이 멈춰 톱으로 배임당해 죽었어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 18절 가볼까요? 예레미야서 딱 10분만 더 끝내겠습니다. 빨리 너무, 또, 너무 많이 하면 힘드시니까 천천히 가죠. 못한 건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되고. 그죠 여러분?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그죠? 예레미야서 23장 예레미야 구약이죠? 예레미야 23장 16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믿는 것이요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너희가 평안하리라 평안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 그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도 못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지네 마음대로 야 평안할까요? 내 말 들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잘 들으면 니네 평안하니까 뭐야 지가 주인 되는 내 종이 되는 왕들 되는 그러니까 이런 말은 교회 오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질 거야 이 거짓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해요. 그래야 자신들이 이들 위에 군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진정한 복음 안에는 내가 신이 되니 육의 삭제가 오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게 될 거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고난 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여러분 진짜 불평과 불망이 터져나오기도 하고 나의 실체를 보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존재를 보게 되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 안에서만 평안이 있으면 알게 되는 거지 이런 육적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이 복음이 이 세상을 고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립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폭로시키고 고발시키셨기가 대립되고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 죽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 종들의 특징을 예를 들어서 23장 25절에 30절을 보면 25절에 30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이 옛날 성경에 몽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몽사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구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마음에 강구한 것을 다 꿈꿨는데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직통계시 받았는데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에는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하면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을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은 내 말을 받은다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럼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는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 꿈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갖다 교회에서 서슴없이 하는 종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럼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꿈꿔요, 여러분.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바라는 거 꿈꾸잖아요. 그걸 갖다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내 육이 원하는 것들인데.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께서 어제 뒤통계절 하나님이라는데 꿈을 꿨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네. 어떡하죠? 예수님이나 잘 믿으세요. 그렇죠. 말씀이나 잘 보세요. 조금 제발. 어디 가서 꿈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꿈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꿈 얘기합니까? 아, 저도 여러분 진짜 뭐 거룩한 꿈들을 꿀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제가 막 얘기해요. 여기서? 진짜예요 그게? 아니요. 그게 뭔 소용이 있는데요. 뭔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그래서 꿈꿨더니 뭐 직통교회에서 봤더니 여기가 부흥할 거래. 저한테 어떤 목사님 교회 자리가 다 차 그냥 빼곡하게 청년들을 꽉 짜다고 하나님이 지금 직통교회를 주셨어요. 제가 웃었어요. 저 한다고 여기 뜰 건데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 인간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곧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끝난다고 했어요. 신앙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 한몸 되신 그분 안에만 있습니다. 무슨 꿈이 소용이 있냐고요. 어떤 꿈?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꿈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환상 보고.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이걸 노려요. 이런 것들을 몽사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히브리어. 자기를 신령한 자로 꾸며서 자기 수중의 인간들을 묶으려 해요. 굉장히 신령해 보이려고 해요. 하나도 신령하지도 않은데 뭐가 신령한데요 도대체 인간들이.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앞에서는 뭔가 이게 꼼짝 못해 사람들이. 네? 목사들도 그렇고 방에 보면 뭐 40일 금식하고 맨날 우리 목사님 금식만 하죠. 그리고 눈에서 불이 나와. 그 앞에 보면 말도 못해. 꼼짝도 못해. 그런 40일 금식하는 행위로 사람들이 다 그냥 우리 목사님 거룩하다. 예수님 다음이야. 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기도하는 행위로, 예배드리는 행위로 다 신자랑하는 거예요. 신자랑. 아세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의의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노릇.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내 자랑, 내 의, 내 칭찬, 내 가치, 내 인정을 삭제시켜가지고 나의 진짜 존재됨이 오직 예수가 아니라 안됨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게 기도지. 그 기도한다고 내가 이거 막 꿈꾸고 막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막 이거 막 이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 대해서 뭐 하려고 이 세상에서. 그게 여러분 뭔 상관인데요. 여러분이 구원과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해지는 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저는 한번 절 설득해 주세요. 도대체. 여러분 그럼 예수님도 여러분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벤츠 타고 이 세상에 오셨어야죠. 힘 갖고 왕이 진짜 되셔갖고 이 세상을 통치하셨어야지 왜 십자가로 갖고 죽으시는데요? 이 세상에 갖고 하등 상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 나라는 이거 아니야 그러시단 말이에요. 내 나라는 이거 아니야. 구원은 여러분을 이 헛된 이 세상 이 헛된 나라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를 이용해서 이 헛된 것들에서 왕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신앙을 행위로 둔갑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인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교인들만의 열심과 충성을 경쟁시키려 해요. 신앙이 행위로 가면 반드시 외식하게 됩니다. 외식이 뭔지 아시죠? 연극. 다 연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게 된단 말입니다. 말하는 것과 마음이 다르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네요. 니네가 말하는 것과 마음이 완전히 다른 종자들이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행위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첫째 것은 폐하시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인간의 의인 다 없애고 삭제시키겠다. 오직 하나님은 새 것만 받으신다. 예수만 받으신다. 하나님 오직 예수의 공로만 받으신다. 그러기에 예수의 옷 입고 하나님 옆에 서야 되는 게 우리인 겁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옷 입은 예수 본받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오셔 매일 만나 주셔 가나안에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매 순간 예수라는 만나를 먹여 주셔서 은혜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매 순간 믿음 없이 불평 투정하는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지 우리가 내놓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개차반인데 그 믿음이 오셔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울면서 투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건데도 감사치 못한 우리 모습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은혜로 우리를 또 끌고 가셔서 종국에는 은혜만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죠? 마치 엄마 뱃속에 생명이 들어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마의 그 생명에 장악해 간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살게 한다고요. 그죠? 그게 믿음이고 은혜고 예수라는 영입니다. 성령. 매 순간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은혜가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드릴게 하는 자들은 자신의 실존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실존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실존을 보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면 매 순간에 하나님의 그 섬기심이 아니면 난 존재할 수 없는 자임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을 보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부터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여러분 또 오셔서 그 은혜가 뭔지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가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을 끝내고 3절로 넘어가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